라디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 밤에 기분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네, 16강 드디어 갔습니다. 예,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아주 예, 잘하셨고 예, 같이 기뻐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포르투갈,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12년 만에 월드컵에 16강 나가는 쾌거를 이뤘고요. 그리고 TQ는 네, 어제 3.7%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이게 실업률이 떨어져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침체 예상에서 더 천천히 할 것이다. 뭐 이런 논리가 작용하죠. 그런데 똑같이 나왔어요. 지난번과 똑같이 3.7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실망성 매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데 너무 흔들리시면 안 되죠. 그래도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예요? 매수밴드와 M밴드, 예, 요 하단을 찍고, 어디서 지지를 했나요? 딱 보이죠? 예, 여기, 301이평입니다. 10분봉 301이평에서 지지, 그리고 481선에서, 여기 또 240일, 그러니까 이평선 밀집 지역이에요. 주식에선 이 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평선 밀집 지역은, 예,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고, 또 이렇게 밑에서 볼땐 저항대가 형성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반등을 해줬어요. 하면서 또 검로선을 뚫고 올라와서 또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인데 일반 양봉 음봉 거래량이 아니고요. 양봉 누적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음봉은 빼고 매도된 건 빼고 매수된 것만 얼마나 되냐 이렇게 보는데 이 노란색의 주황색 선이 고 음영입니다. 음영 영역대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거의 안 늘었죠? 조금 줄고 뭐 이렇게 유지만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고 있어요. 양봉 누적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준게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한번더 노려볼 수 있어요. 위쪽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 흐름은 네, 보시면 다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여기서도 꺾일 때 어떻게 꺾였어요? 여기 S밴드 분홍색에서 닿았죠? 닿으면서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올라가려면 이렇게 더 가야죠. 못 뚫고 내려오면서 네, 검로선 깨고 C라인 깨면서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 M밴드, 그 다음에 매수밴드 한번 근처 갔다가 반등은 했죠? 여기 가면 반등합니다. 또 내려갔죠. 그리고 두번또 닫고 반등했다가 또 내려오고 여기서 급하게 내려왔죠. 세 번째 결국은 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짧은 봉에서 근데 이걸 일봉으로 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봉으로 네, 한 600봉에서 900봉 보시면 다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 고점 제가 고점이고 못 누르면 예, 한번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냥 대차게 눌렸죠. 그래도 다시 올라간다. 그거는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TQ는 이제 일봉상 이거 자주 안 나오는 모양인데 특이한 모양이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위쪽 이렇게 양봉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걸 아래쪽 양봉으로 이 지지를 해줬다고 봐야겠죠? 딱 요선 예, 22.5 라인에 지지를 해준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니까요. 며칠 전까지는 이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여기서 끝내준 건 좋은 시그널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시그널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밀리더라도 근데 이 위쪽으로 갈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예, 이걸 좀 올렸다가 내려가더라도 이제는 조금 매수 다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권 오신 분들은 조금씩 매도하세요. 예, 5% 오르면 5% 매도하시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됩니다. 어제 저도 이렇게 쭉 내려가기 전에 예, 프리장 전에 목요일날 매도해 놨거든요. 목요일날 매도해서 어제 또 샀습니다. 이렇게 눌릴 때 사놓으면 또 올라갈 때 당연히 조금 더 예, 유리해지죠. 자, 주봉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24.5 라인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24.5 라인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8라인 가야 됩니다. 28라인. 근데 주봉상에서 보면 이 매수밴드 보이시죠? 이 B밴드. 아직도 매수하기 좋은 타입입니다. 길게 보면 충분히 매수가 괜찮은 구간입니다. 우리가 또 너무 짧게 보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데, 지금은 어쨌든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이고, 여기서 부딪혀서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실하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만의 스케일에 맞춰서 나만의 시간 그 구간이라고 보이는 거죠. 저는 이제 장기랑 스윙을 나누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자시라면 뭐 지금 조금 사셔도 됩니다. 지금쯤은 매수하기 좋은 때. 이유는 예,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처럼 우리 여기 S밴드 1차 분홍 라인에 닿고 떨어졌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샀다가 이 구간에는 샀다가 여기서 매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점을 못 잡는다? 꼭 여기서 잡을 필요 없죠. 예, 요 밑에 갭 뜨면서 떨어지는 요런 거 보고서 여기서 매도하셔도 크게 손해 없다. 오히려 수익이겠죠. 사야지 팔게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없으면 팔거 매수를 안 하면 매도를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떨어질 때또 매수해 놨다가. 근데 이쪽보다는 아래쪽에서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면서 요 반등 때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이런 분들이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자, 오늘은 지금 침체 양상을 한번 우리가 이제 좀 민감한 나라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유럽하고 민감하진 않죠. 일본은 저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한국 사람인가 봅니다. 예, 올드한 한국 사람인가 봐요. 자, 첫 번째, 저는 이제 중국을 좀 보고 있는데, 예,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지금 심하죠. 근데 이거 갖고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은 통제 경제입니다. 예, 부동산의 대부분 유령 도시를 다 지어 놨을 망정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개인이 책임진다기보다는 중앙 정부가 다 지금 지방 정부에 다 나눠 놨죠. 책임을 다 나눠 놨어요. 그리고 땅은 누구 거냐? 중국 겁니다. 정부 겁니다. 정부. 중국은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발 부채 위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땅이나 건물이나 다 개인 소유가 많죠. 그렇게 되니까 터지면 다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맘먹고 시간을 막 끌고 조절하면, 헝다 사태도 지금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고 사실은 거의 구도 난 상태인데 별 위기, 그 피해는 없잖아요. 예, 가시적인 피해는 없는 거죠. 실제 피해는 있지만, 그건 중국 정부가 알아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이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쉬운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같은 침체기에 조심해야 될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어려우니까. 뭐가 문제인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부도가 나고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예,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봉쇄 역시나 백신이 좀, 예, 성능 안 좋은 것들을 맞았죠. 그리고 시진핑 3연임에 의해서 독재 정치 구도로 가는 것을 이제 투자자들이 매우 싫어하죠. 그러면 중국도 어차피 성장하려면 중국 돈만 갖고 안 되니까 미국 자본도 들어가고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투입이 되는 거에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확실히 좀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망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게 어찌 보면 제일 클것 같아요. 데이터 산업, 반도체, 그 파웨이의 5G를 막았죠. 왜냐하면 이게 다 4차 산업의 데이터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막고 있죠, 미국이. 전부 다 막고 있으니까 이걸 독자적인 힘으로 뚫고 나간다 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자, 이런 시장들이 어려워지면 우리에게 긴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지금은 미국만 보고 계시면 나중에 큰 손실을 입으실 수 있다. 미국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 생각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워낙 높았기 때문에, 버블이라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전고점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고점도 확실히 유동성이 밀어줄 때간 겁니다. 근데 유동성이 안 밀어준다면 그 정고점을 바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왔다가 유동성이 풀리는 건 1, 2년 안에 안 되겠죠? 예, 4년, 5년 이 정도 가서 다시 경기를 어느 정도 경제를 추스리고 이제 돈을 다시 풀어도 돼라고 할때 올라갈 겁니다. 이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천천히 보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천천히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요새 뭐 알리바바랑 텐센트, 진둥닷컴 이런 것들 막 매수하면 어때요라고 문의하시는데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천천히 갈 시장들은 천천히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장기 투자를 우리가 10년 계획했는데 이게 20년 되면요, 이거 굉장히 지루합니다. 예, 빨리 10년 계획했는데 7년 안에 성과가 확 났어요. 그럼 기쁘겠죠. 근데 10년 계획했는데 15년 걸렸다. 기쁘긴 하겠지만 7년보다는 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왕 투자하시는 거면 빨리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죠. 부동산발 부채 위기. 그래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어서 아파트 다 지어놨잖아요. 근데 누구 돈으로 지었습니까? 예, 돈 빌려서 해놨죠. 근데 이게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미분양이 속출하고 하니까 이게 부동산발 부채 위기로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잘 해결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한국인이라 우리 회사 좋다, 우리나라 회사 좋다. 아니, 근데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제가 미국인이면 당연히 애플을 너무 좋아하겠지만 저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인이라 삼성전자를 솔직히 더 좋아합니다. 예, 애플이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애플 주식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예, 20년, 30년 지나도 대한민국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애플이 아무리 잘 돼도 대한민국 존폐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고요. 예, 애플워치가 얼마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데이터는 가져가겠죠. 그래서 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들이 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국내 주식 하는 겁니다. 미국보다 더큰 수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건 제 투자 마인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감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하실 거잖아요. 과거, 뭐 IMF나 이런 거 겪을 때 어느 회사가 우리를 살려냈습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예, 현대자동차 예, 이런 굵직한 포스코홀딩스 과거 포스코죠 포항제철 예,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수 있게끔 된 거니까 여러분도 뭐 우리나라 애국주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빅테크를 못 따라가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가 과연 구글을 이길 수 있냐? 그건 어려워요. 그건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잘하는 게 뭐냐? 바로 제조업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그리고 삼성 SDI, SK 온. 이런 차세대 산업에 연결된 제조 강국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직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럼 더 날개 돋친 듯이 팔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미국에 공급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상승할 때 자세히 보시면요. 코스피 전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어떤 것만 샀냐? 2차 전지 주로 샀습니다. 그다음에 엔터 주로 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오를 것 같은 것만 샀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전반적으로 다 샀다. 이렇게 하면 잘못 산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셔야 될 때가 지금 같은 하락장이다. 예, 그래서 몇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이 좀딴 데로 갔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차세대 산업군을 제조 보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려운 거지. 개인은 어렵죠. 예, 돈을 갚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 물론 기업들도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삼성전자가 어려운 거 아니고요. SK하이닉스가 어렵긴 하지만 망할 정도 아니잖아요. 작은 회사들이 힘든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산업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여러분 금리 인상으로요. 자기들이 의도한 거잖아요. 금리 인상하면 경제 침체 올거 모릅니까? 다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강달러를 완성해 버렸어요. 저는 이게 뭐 유동성 회수가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이뭐 QE를 통해서 양적 축소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금리 인상 통해서 글로벌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강달러를 완성해서 자신들이 딱탁 확보를 한 거죠. 위치 선점을 과거처럼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글로벌 외환위기들이 다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했다. 그리고 돈잘 버는 방법은 미국은 반도체 팔아서 돈 버는 나라 아니고 그 포드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나라 아닙니다. 뭘 해서 돈을 버냐?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피해국에다가 구제금융을 주죠. IMF 구제금융 우리나라 줬던 것처럼 옛날에 러시아에도 구제금융 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통해서, 요번에 아마 중국도 만약에 어렵다면 중국에도 구제금 주었을 겁니다, 미국이. 그런데 그러기엔 중국이 이제 너무 큰 거죠. 우리 돈 받아서 할 만한 애가 아니라 우리랑 자꾸 어깨를 견주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익을 확보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유럽 쪽이든 아시아 쪽에서도 또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은 10년 동안 정말 호황기를 이뤘죠. 그래서 엄청난 돈이 미국에 생겼을 거잖아요. 그 돈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피해국에다가 다시 재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냅니다. 그럴 때 미국 그 증시는 어떠냐?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년 좋다가 10년 안 좋다가 다시 10년 좋다가 10년 안 좋다가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우리는 좋은 10년을 보냈다라는 걸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가 나쁘다 절대 아니고요. 이럴 수 있으니 대비를 하자. 이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산업제재, 금융제재 통해서 견제를 계속할 거예요. 근데 자국보호를 위한 조치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겠죠. 언제든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죠. 중국을 했었어요. 2020년에 했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율 갖고 늘상 여러 나라들을 통제한 금융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이거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통화 흐름을 얘들이 컨트롤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냐, 경제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걸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 방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진 않겠죠?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항상 전쟁을 하던 나라였어요. 이라크랑도 전쟁했었죠. 아프가니스탄이랑도 했었고, 그 전에 베트남하고도 했었고,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으로 현재 최고의 수준에 올라 있는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한테 함부로 못 덤빌 텐데, 그래도 결국은 이 국방 시스템으로 통해서 돈을 벌어 갈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아이디어로 하나 알아두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요게 2020년 기사인데, 우리 과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윤주영 상무께서, 여기 금융계 상무시겠죠. 이름까지 나와 계시니까 잘하시는 분일 겁니다. 추천하는 5% 수익률 ETF 투자 포트폴리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인지 아세요? 단지 2년 전에는 우리가 5%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더 높은 걸 추구하셨겠지만, 그때 금리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럼 여기에 미국 나스닥도 있죠. 커버드 콜도 들어가 있고, 유로, 글로벌 4차 산업. 이거 옛날에 다 보셨잖아요. 투자 좀 하셨다는 분들이 이거 다 보셨거든요. 주식 투자.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채, 하이일드, 중장기 국채. 진짜, 정석적으로 딱딱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왜 했었냐? 5% 때문에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금은 실효 수익률은 5% 안 돼요. 근데 예금이 4.6이에요, 여러분. 그냥 맡겨두시면 4.6이 돼요. 그럼 주식을 얼마나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이때는
예금 적금 안 하죠.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풍부해집니다. 지금은 예,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만 그러냐?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미국도 금리가 높아졌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도 계속 간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예, 늘상 변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민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자, 올드한 얘기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전 최근에 삼성전자를 다시 사고 있어요. 여러분도 삼성전자, TQ 사시면서 그냥 채권 사기 싫으시면 삼성전자를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IMF가 97년에 왔을 때 삼성전자도 실제적으로 망했었어요. 부도만 안 났을 뿐이지. 여기 이제 최도석 삼성전자 경영지원 총괄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강연회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때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래갖고 그죠? 대우그룹 망했죠. 네. 너무 확장을 해서 내실은 키우지 않고 계속 투자해갖고 확장한 바람에 여러 개 회사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게 국제화 열기였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세계화를 추진해서 95년부터 97년까지 자회사를 40개, 손자회사 72개 법인을 다 인수한 겁니다. 근데 인수를 하고 인력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를 할수 없으니까 거의 망할 지경이었는데 자, 이 어려운 시국에, 자, 누가 도와줬냐?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예, 뭐, 구제금융 받아서 어느 회사가,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IPO에서 카카오처럼 돈을 번 것도 아니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의 자식 사랑이 큰 역할을 했다. 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월 채권단과 주주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나라는 물론이고 회사 자체도 망한 지경이어서 자료로는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사장은 비행기 안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에 대해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부모의 자식 사랑을 생각해 내고 비록 부모는 못 먹어서 굶더라도 자식만큼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게 먹힌 거죠. 그래서 이후 채권단은 다시 차입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주주들도 투매에 나서지 않아서 삼성전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수익 자꾸 생각하시면 더안 좋은 선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 예,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맞잖아요. 우리 부모님 때가 부모는 못 먹어도 굶지 않으려고 자식 안 굶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반등 기간에 자, TQ 494 이게 한 3%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매도를 좀 했습니다. 한 50주 정도 매도했다가 원래는 한 120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질 때 어제 또사 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 내고 그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쫙 걸어서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도한 걸 어떻게 해놨어요? 예, JPI나 SCHP 이거를 늘려놨죠. 그러면 당연히 JPI는 예, S&P 500 지수하고 좀 연동이 되니까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떨어졌다기보다는 사니까 또 물이 타지겠죠. 오히려 수익은 떨어지지만 배당 때문에 하는 거고 SCHP가 조금 올랐죠. 이1% 수익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면 포트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예, 다시 하락을 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TQ 3, 그러니까 1000 갖고 있는데 벌써 이두 개의 배당주가 다시 한 300이 넘었죠. 그 다음에 이제 SQ까지 하면, 혹시 급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살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 그래서 하나만 하시는 것도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전 솔직히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컨 계좌 있는 거는 그냥 수익 다시 실현하고 재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삼성전자 다녀요. 오늘 삼성전자 특집인가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거 얘기도 좀 하면서. 삼성전자 다니는데 어느 부서에 다니냐? 이래서 급이 생겼다는 거죠. 아무래도 반도체가 최고의 이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근데, 아까 IMF 말씀드렸죠? 그때는 9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서 다닌다 그러면, 예, 네, 굉장히 무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적자였거든요. 계속 적자고, 그룹 삼성전자 반도체 때문에 삼성 망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예, 공장 짓는데 막 투자 엄청 들어가는데 일본에 맨날 밀려서 깨갱하죠. 예,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튼튼한 회사도 임원 퇴직 대거 통보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 안타깝게도 명예퇴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보다 대기업이 훨씬 부자죠. 예, 부자와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실 겁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돈을 줄인다. 얘들이 뭐 빅테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마존도 인원 예, 줄이겠다. 구글도 줄이겠다. 다 이렇게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회사들이 돈을 줄이고 있는 이유. 고용을 줄이고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냥 네, 편안하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미래가 밝지 않냐? 아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수조원 줄 테니 이렇게 러브콜 오는 것도 많고 그냥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력이 뭡니까? 핸드폰, 반도체, 지어. 예, 그리고 가전제품인데 가전제품은 벌써 코로나 때 많이 팔았으니까 여기 재미없겠죠? 그리고 휴대폰은 네, 아이폰에 밀리니까 나쁘진 않아도 크게 재미없습니다. 그럼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있는데요. 네, 파운드리는 TSMC에서 밀리니까 재미없죠. 그리고 메모리는 요번에 어때요? 재고 막 쌓이니까 엄청 재미없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자, 메모리가 이렇게 안 좋죠? 과거부터 그랬어요. 안 좋을 때 뭐가 올라갑니까? 단가 올라가죠. 단가 올라가고요. 그 전에 메모리가 바로 좋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요. 최고 실적 낼 때,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는 주가가 최저가가 갑니다. 최저가. 그래서 바닥가요. 지금 전 바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감산하고 반도체 가격 올라버리죠? 그럼 2, 3년 안에, 네,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영업이익도 최고로 갑니다. 그러면 쭉 살아나요. 이게 주식의 패턴이라고. 제가 애플하고 테슬라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쭉 올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올라서 상관이 없었는데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미래가 별로 없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여러분 PC에 스마트폰에만 쓰시나요? 여러분은 그렇게만 쓰죠. 그런데 빅테크들에서 쓴단 말이에요.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는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하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때 바로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장될수록 경쟁력이 나쁘지 않을 테니까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TMF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 없을 뿐인데 다른 계좌에 어차피 장기로 사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거의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모습이고 그리고 달러 환율 때문에 저는 요것도 사고 있습니다. 얘는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원화로 예, KB스타 미국 장기 제 선물 레버리지를 계속 사고 있었어요. 얘도 같이 올라갔죠, 이렇게. 그리고 이틀 전에는 우리 TQ가 14% 올라갈 때 얘는 거의 9%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쌀때 사면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변동폭은 뭐더 심하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네, 채권 형태로 같이 담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Q 같은 경우는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고요. 예, 요런 것들도 여러분 포트에 좀 꾸준히 채우셔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뭐 이제 경기 침체는 확실한 거죠. 그럼 우리는 경기 침체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유지될지 올라갈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오시더라도 어느 쪽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계좌를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